시간이 몇 시인데, 씨. 여보세요. 여보세요? 예? 아니요, 저기요, 잠시만요. 아니, 전화를 잘못 꼬신 것 같은데. 아니요, 그게 아니라 제가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요. 전화 잘못 꼬신 것 같은데 번호 확인 좀 해보실래요? 저기 제가 왜 모르는 척을 합니까? 그쪽 전화 받기 싫었으면 진작에 안 받았겠죠. 그쪽이 전화 잘못 걸었다고요. 저기 번호 확인 좀 해보세요. 네? 어디라고요? 지금 뭐 저랑 장난하는 겁니까? 아니, 지금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요? 저기요. 저기요, 잠시만요. 아니, 지금, 아, 왜 그러시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. 아니, 일단은 그쪽 저한테 전화 잘못 거셨고요. 그리고 일단 좀 진정 좀 하시고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드시는지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저한테 말씀 좀 해보실래요? 그러니까 말하고 나서 뭘 하든 해도 괜찮잖아요. 제가 다 들어줄게요. 일단 근데 지금 어디시라고요? 예. 혼자 있어요. 술 얼마나 먹었는데요? 뭐 대충 보니까 뭐 상황은 어찌 됐는지 알겠는데, 기억도 못 하실 것 같은데. 저기요, 근데 지금 시간이 몇인 줄은 알아요? 아우. 저기 알겠으니까 전화 끊지 말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.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. 끊지 마요. 제가 다 들어줄 테니까 끊지 마요. 금방 가요. 바로 앞이에요. 어떤 놈인지 몰라도 진짜 씨. 아니에요. 그쪽 같다는 소리. 금방 갈 테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. 나 듣고 있어요.
네. 아, 그렇죠. 네. 저기요. 멀쩡하게 생기신 분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이러다요. 어디 가긴요. 어디 가겠어요. 그쪽 집에 가든, 뭐 우리 집에 가든, 어딘 가야죠. 밖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여기 위험해요. 그래요. 그쪽이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해도 되는데, 그럴 거면 나한테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지. 어우. 저기요. 집 어디예요, 집? 집 어디냐고요? 아, 뭣도 집이 없어요. 아, 월세는 집 아니에요. 집 어디예요? 빨리 말해요. 집주인 집 어딘데요, 그러면? 그쪽 집 말고 월세 사는 집주인 집 어딘데요? 네? 아, 진짜 거기 맞아요? 아, 아니에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잘 아는 곳이에요. 아, 누워서 자요. 제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. 근데 비밀, 저기요. 저기요? 지 말만 하고 자네. 아씨, 어떡하지? 아, 근데 옆집에 이런 사람이 살았었나? 아우, 올해 운수가 안 좋다더니. 아우, 진짜. 아, 뭔 놈의 술을 이렇게 마신 거야? 저기요. 저기요. 다 왔어요. 저기요. 아, 어떡하나. 여기 놔둬? 카메라도 있고. 아, 그래도 난데. 아, 미안하다. 그, 내가 진짜 이런 말 하면 약간 미친놈처럼 보일 수 있는데, 그, 혹시 사람 한명 재울 수 없냐? 아니, 아이, 야, 내가 남자면은 우리 집에 재우지. 아, 그래? 112? 알았어. 알았어. 내가 알아서 할게.
깼어요? 저기요? 예? 저기요. 어이가 없네. 아, 저기 제가 그쪽 여기까지 데려다 준 거거든요. 아니 뭔 제가 뭔 짓을 합니까? 그쪽 집이 여기라면서요. 여기 카메라 있거든요. 나중에 돌려봐요. 알았으니까 집에 들어가요. 예? 아, 저 여기가 집이에요. 그럼 거짓말을 왜 합니까, 지금? 지금 시간 몇인 줄 알아요? 내가 술 취한 사람하고 씨. 아, 됐으니까 들어가세요. 저 들어갈 테니까 제가 오늘 일은 그냥 잊겠습니다. 들어가시고 생활 행복하게 잘 하세요. 예? 술 많이 마시지 말고요. 저 들어갑니다. 오늘 일 그냥 없었던 거예요. 마주쳐도 모르는 척입니다. 알았죠?